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 출근하던 한 여성이 황산 테러를 당해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신종플루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국내에서 신종플루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나면서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합니다. 네, 특히 본격적인 개학철을 맞아 일선 학교에 신종플루 비상 경계령이 떨어졌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개학을 미루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공포, 학교는 과연 안전할까요? 최근 신종플루 감염의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어학연수가 끝나고 귀국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지역사회 감염자 수가 늘어난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국내 신종플루 사망자는 총 3명, 그중 2명 역시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종플루 첫 환자 발생 후 현재까지 누적된 감염자 수는 4,300여 명, 그중 2천 명 이상이 최근 보름 사이에 급증했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는 2학기 개학을 맞은 학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지난 23일 신종플루 감염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3일간 방학을 연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부형들한테 전부 연락을 해서 조사한 결과 한 40여 명이 발열이 있었습니다. 이후 2명의 학생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방학 중 보충 수업이 집단 발병의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학생들은 집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있죠. 기침이나 이런 거는? 조금밖에 안 해요. 그런지 거의 다 낫네. 네, 선생님 걸리셨어요? 아니, 선생님 괜찮고. 8월 24일 기준 학생 환자 수는 750명 이상. 그리고 현재 휴교나 개학을 연기한 학교는 34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이른바 신종플루 괴담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대체야? 막 다 걸려서. 11월에 수능인데 다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돼요. 수능 망칠까 봐.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이 죽었으니까 내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나도 걸리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요즘 좀 들긴 해요.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개학 후 신종플루를 의심하는 학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 병원의 신종플루 상담 환자는 하루 40명가량. 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1명 정도라고 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종플루 같은 증상은 많이 안 보이고요. 근데 단순하게 열이 좀 많이 나서요. 상태가 좀 더 악화되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 다시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준이는 미열이 있었지만 그동안 알려졌던 기준 체열 37.8도가 넘지 않아서 따로 신종플루 증상을 의심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굣길에 갑자기 열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37.8이에요? 사실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지금 양호실을 아침에 계속 갔었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양호실에서 온도가 안 올라가고 하니까 괜찮다 그러고 했는데 37도 8분이 나와버리니까 아니면 낮에라도 왔을 텐데. 네, 증상은 이게 감기 증상하고 똑같기 때문에요. 네. 증상이나 뭐 진찰 소견을 알아보는 방법이 없어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37.8도가 아니라도 열이 동반되며 목의 통증, 기침, 콧물 중 한 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종플루 의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수민인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신종플루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였습니다. 갔다가 약을 먹었는데도 그 다음 날 아침 됐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심한 감기인가 보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집에 있고 애기 아빠가 또 데리고 와서. 검사 결과는 양성 판정.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했습니다.
여고생 수민이에게도 신종플루는 그동안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서워서 나한테 안 걸렸는데요. 너무 별수 밀수가 그렇게 막 많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죽을까 봐. 친구들은 다 이거 걸리면 막 죽을 병이라 생각하니까. 우리는 수민이네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수민이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방 안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이를 비롯한 여섯 식구는 자체적으로 방역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함께 생활했던 공간은 매일 소독용 알코올로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아니, 이건 전염성이 강하니까. 언제 어느 때 쟤도 그렇게 걸렸는지 몰랐잖아요. 모르면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핸드폰도 전부 와가지고 전부 다 닦았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손잡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데도 이렇게 문을 막 만지게 되잖아요. 엄마는 틈만 나면 온 집안을 소독했습니다. 누구 하나 뚜렷이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 가족들은 감염을 막기 위한 방법을 직접 모색했습니다. 따로 사용하는 식기는 매 때마다 끓는 물에 소독했습니다. 위생장갑과 일회용품은 필수. 수민이와의 모든 접촉은 일체 금지입니다. 수박도 줄까? 또 왜 마스크 안 썼어? 빨리 마스크 써. 방 안에서도 수민이는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껴야 합니다. 과연 수민이네 가족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신종플루는 호흡기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됩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밖에 나왔다고 해도 이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 소실되기 때문에 그걸로 전파가 되진 않고요. 환자의 분비물이 묻은 부분은 집에서 사용하는 세정제 정도로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즉, 집안 전체를 알코올이나 끓는 물에 소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거리에서의 대화나 식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자의 분비물이 묻은 흔적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의 감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도 백신이 아닌 치료제이기 때문에 미리 먹어둘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신종플루 발생 초기만 해도 전문가들은 병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까지 가정 그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종플루의 정체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사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계절 인플루엔자보다 뭐 약간 높거나 비슷하거나 그런 정도로 지금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설령 신종 인플루엔자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뭐 경하게 지나가는 약하게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고 대부분은 좋아지기 때문에 현재 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낮춰서 좀 생각을 하셔도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 학교 내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교과부에서는 학교와 관련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차원에서 어떤 그 예방 조치라든지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전교생에 대한 발열 상태 확인 및 의심자 신고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등교길의 체온을 측정, 고열 증세를 보이는 학생을 미리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아침 뉴스에서 저는 봤어요. 선생님들도 그 딱 자막으로도 뜨고요. 그러니까 바로 학교에 와서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저희 학교는 아이들이 유난히 많은 학교라 어떻게 할까요? 합시다. 발빠르게 대응한 학교도 있었지만 많은 학교에서 등교길 체온 측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침을 빨리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아마 그 TV에 인터뷰 통해서 내가 그런 걸 봤는데 정식으로
그런 건물 아직까지 지금 오지 않았고 이게 돌아버리지 뭐 얼른 터트려야 돼. 공문이 내려온 건 없고 공문 내려왔으면 해야지 정교가 다 하고 있겠지. 근데 방금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해놓은 거니까 학부모들은 왜 안 하지?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계약할 때 닥쳐서야 뭐 채용을 재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를 꺼내거든요. 그럼 당연히 학교가 계약할 게 예상이 됐으면 미리 그 전부터 준비를 다 하고 뭐 미리 공지를 하고 하는 그런 준비성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성이 없어요. 그냥 허둥대는 겁니다. 지금 봐서는. 등교길 체온 측정과 관련한 교과부의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해당 과에서 잘 보는데 바쁘셔서 이렇게 좀 거기 인터뷰 할 시간이 없다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불과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이제 많은 그 이 지침들, 제도들이 그 알려지다 보니까 일선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대로 또 국민은 국민대로 또 학교 현장은 현장대로 많이들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따라서 그러한 그 정보가 일선 의료기관이나 학교, 국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본격적인 계약철. 지금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지 않으면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발점이 꿈을 키우는 학생들의 터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협의에서 신종플루가 전염병 위기의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에 이르게 되면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300만 개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고 항바이러스제를 구입할 예산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도 금물이지만 안이한 낙관도 경계해야 할 겁니다. 지난 6월 8일 새벽 출근길에 나선 한 젊은 여성에게 누군가가 황산을 뿌렸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27살인 박정아 씨.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지금까지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행운 PD가 취재했습니다. 박정아 씨는 3개월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황산 테러를 당한 그날의 상처는 온몸에 남아있다. 손은 물론이고 얼굴과 가슴, 어깨, 그리고 허벅지까지. 전체 피부의 25% 가까이가 진피증까지 타버리는 3도 화상을 입었다. 얼굴 전체 열었을 때 미치겠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정말 이 피부 당김이나 이런 게 좀 완화되고 교정 수술을 한다 해도 얼마나 어느 정도나 비슷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정말 많아서 복잡했었고 귀를 소독해서 이제 오픈하겠다고 해서 귀를 처음 풀고 전체적인 얼굴을 봤는데 그때 처음 이렇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랑. 사고 이후 자신의 얼굴을 처음 본 날, 그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슬쩍 봤는데도 그걸 느끼고 다리가 막 떨려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혼자 또 많이 울었죠. 순간에 같이 그냥 사회생활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같이 죽고 싶었어요, 진짜로. 황산에 닿은 피부는 모두 까맣게 죽었다. 화학약품들은 살을 좀 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보다 훨씬 깊은 양상을 나타내긴 하죠. 전체적으로 원래 피부 색깔을 잃고 완전히 새카매지면서 딱딱해지거든요.
석 달 전만 해도 정아 씨는 평범한 27의 아가씨였다. 어머니는 딸의 맑은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자꾸만 사고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머리가 길어서 풀어졌길래 남이 봐도 답답하다 더우니까 머리를 묶어라 그래갖고 또 이렇게 묶고 갔다고요. 머리라도 내리고 갔으면 여기가 덜 다쳤을 거예요. 그것도 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엄마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날 아침도 어머니는 골목 어귀까지 출근하는 딸을 배웅했다.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다. 6월 8일 새벽 6시. 버스 정류장을 향하던 정아 씨는 자신을 뒤쫓는 발걸음을 느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려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선에서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이긴 하지만 조금 빨리도 걸어보고 조금 속도도 놓쳐보고 했는데 이제 폭풍을 맞춰가지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뒤를 돌아보는 순간 무엇인가 자신의 얼굴에 뿌려졌다. 누가 굴탕 먹이려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물처럼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게 아니고 되게 천천히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막 역한 냄새랑 몸이 되게 뜨겁고 따갑더라고요. 무슨 그 용암이 흘러내리는 같이 찐득한 인양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입에 들어간 그 황산을 막 이렇게 뱉고 있더라고요. 뱉으면서 눈을 안 떠요. 눈에 여기 들어갈까 봐 눈을 꼭 감고 이리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뿌려진 액체는 독했다. 입고 있던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 타버렸다. 감식 결과 그 액체는 98% 황산이었다. 98%의 황산은 얼마나 위험한 물질일까? 안전을 위해 내 산성 장갑과 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실험이 진행됐다. 비커에 황산을 붓고 돼지고기 한 점을 넣어보았다. 40분 정도가 지나자 고기는 황산에 녹아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이번엔 여성 상의 한 벌을 준비했다. 그 위에 황산을 부었더니 연기를 내며 순식간에 새카맣게 타들어갔다. 황산은 무색무취의 무기산으로서 흡습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강력한 부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산이 물과 만났을 때 아주 강력한 발열 반응을 함으로써 많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피부에 화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피 면적의 20% 정도면은 충분히 이거는 중증 화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물론 2도 이상의 화상 비율이 20% 이상이라면은 충분히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섯 차례 수술이 진행됐고 그때마다 끔찍한 고통이 이어졌다. 한 후원단체를 통해 정아 씨의 투병 생활이 인터넷에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온정이 답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아 씨와 가족들을 괴롭히는 것은 따로 있었다. 발뺌할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났는데 검찰에서 조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그게 생각하면 진짜 치가 떨려 정말. 네, 오영훈 PD. 저도 전에 황산 테러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몹시 놀랐는데요. 정아 씨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생각하면 끔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아 씨에게 뿌려진 황산의 양은 약 400ml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도 당시 정아 씨가 입고 있던 옷은 물론이고 피부 깊숙이 파고들면서 체표 면적 25%의 3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부가 재생되지 않아 피부 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정아 씨도 피부 이식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예전의 모습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 범인은 잡혔습니까? 네, 사건 초기 경찰은 소위 묻지마식 범죄일 가능성도 열어놓고 50여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했습니다만 피의자 검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의자들이 범행을 오랫동안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했기 때문인데요. 사건의 전말을 취재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인 7월 8일 황산 테러에 대한 현장 검증이 실시됐다. 정아 씨는 범인의 얼굴도 이름도 모른다고 했다.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는. 이번에도 2주에 한 번 온 건데 어떻게 알고 와 있었는지도 사실 아는 사람 얼굴은 아니거든요. 사건 초기 원한 관계를 중심으로 수사하던 경찰은 1년 전 정아 씨가 전 직장 사장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임금 체불 사건에 주목했다. 그러나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모 사장은 알리바이가 있었다. 용의자 사장이 올라 있었지만은 그 당시 범행 당시에 그 황산을 뿌린 용의자를 피해자가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니다. 또 현장 주변에 탐문을 했을 때도 그 우리가 지목했던 그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용의 선상에서 조금 이제 배제돼 있었죠 처음에는. 첫 단서는 사건 현장 주변의 초등학교 CCTV 화면이었다. 6월 8일 새벽 6시경 정아 씨가 학교 담장을 따라 걸어갔다. 그 뒤를 검은 옷의 한 남자가 쫓고 있다. 정아 씨가 다니던 회사의 직원 이모 씨였다. 그러나 그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지방의 한 사우나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당일 녹화된 CCTV 화면에는 영수증을 끊는 이모 씨의 모습은 없었다. 이모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동료 직원 남모 씨였다. 직원을 시켜가지고 사우나에서 잠을 잔 것처럼 현금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가지고 자기 알리바이를 조작을 한 것이죠. 피의자들이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범행을 준비를 했었고 또 알리바이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범행 검거하기 때까지 상당히 힘이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사건 발생 한 달 후인 7월 7일 황산 테러 피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모 씨의 손에는 황산을 뿌리다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흉터가 선명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범행을 지시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의 가담자는 총 4명. 이들은 모두 H사의 직원으로 직접 황산을 투척한 이모 씨, 사전 공모에 가담했던 김모 씨,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남모 씨, 그리고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사장이었다.
그렇다면 이모 사장은 왜 직원들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일까? 회사한테 어떤 위해를 갈 어떤 그런 마음적인 부분을 내심 이제 직원에게 내비치게 되었던 거죠. 실적인 예를 들면 이제 뭐 없어졌으면 좋겠다. 또 현재 자기가 일하고 있는 동해 묵호진 항에 대한 어떤 영업권을 주겠다고 네. 어떤 구두상으로 서로 어떤 약속을 했답니다. 이들의 범행 모의는 사건 발생 3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 3월 9일 지방의 한 도시에서 이모 사장의 지시로 직원들이 황산을 구입했다고 한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렌터카를 범행에 이용했다. 차를 빌린 영업소에서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 세 명이서 같이 다니셨는데 세 명이서 세 번을 또 오신 거예요?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CCTV를 통해 피의자들의 흔적을 찾았다. 사고 전날 그들이 빌린 렌터카가 정아 씨의 집 주변을 지나가는 모습이었다. 실제 범행을 저지른 직원들은 정아 씨가 퇴사한 이후에 입사했기 때문에 정아 씨의 얼굴을 몰랐다고 한다. 이 사장이 직원들에게 직접 정아 씨의 인상착의와 집 주소 등을 알려주었고 직원들은 정아 씨의 집 근처를 답사하며 범행 기회를 기다렸다고 진술했다. 그의 모습을 목격한 주민들도 있었다. 그 사람 집 앞에 있었던 바로 집 앞에요. 한 3, 4일 정도 생각하더라고요. 오전 언니도 있었고 뭐 저녁에도 있었고 그 사건 터지고 그 후로 그 사람이 안 나타나니 피의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를 이용했다. 직원 이모 씨는 사장에게 현장 상황에 대해 전화로 보고했다고 한다. 범행할 계획 당시부터 서로 대화도 나눴었고 또 범행 현장에 와서 상황을 얘기할 때 보고도 했었고 또 자기가 와서 오늘은 없었다 하면은 들어가 쉬어 내일 아침에 다시 가봐 하는 식으로 지시도 했다. 황산을 투척한 직원 이모 씨 역시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모든 일은 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치소에는 범행에 직접 가담한 직원들만 수감돼 있는 상태였다. 범행을 직접 실행한 직원들과는 달리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두 달 넘게 입원 중이었다. 그를 만나기 위해 병실을 찾았지만 이모 사장은 격리 치료 중이었다. 더 이상의 접근은 어려웠다. 그 사람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았을 때 이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치료 중이기 때문에 구속사를 하지 못하고 불구속 상태로 지금 이제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PD수첩은 황산 테러 교사 혐의에 대한 이모 사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다. 우리는 어렵게 이모 사장의 어머니를 통해 그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저는 하지 않았다고 이 사람한테도 분명히 다 얘기를 했고요. 아니, 세상에 누구 해치려 한다고 한두 사람이 일치는 참도 아니고 작은 벌레 하나도 정말 새끼 고양이 하나도 지금 차 밑에서 울고 있는 걸 못 버려가서 4년 이상 치고 있을 정도로 오히려 수사로 인해 아들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거의 멎었었거든요. 그래서 애가 그 자리에서 119에 실려가고 세상에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이런 일이 저는 일어날 수 있나 저는
상처가 뭐 너무 떨려가지고. 이 씨에 대한 수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정아 씨는 계속되는 수술과 치료에 생과 사를 넘나들고 있었다. 처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이 살인미수지. 화상은 제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흉터잖아요. 정아 씨는 이모 사장의 불구속 상태가 계속되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그냥 밤에 누군가 벌컥 열고 들어와서 막 정말 할 말은 아니지만 막 칼로 막 찔러버릴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지금도 사실 누가 조금이라도 오래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면 막 두근거리고 막 아직도 불안해요. 2차 테러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선생님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변 보호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하세요? 여기서 뭐 거의 이금방에 담당 부사태가 있어요. 수고하세요. 네, 걱정 마시고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우리 딸이 죽을 고비를 네 번씩이나 넘기면서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그놈은 지금도 여리저리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아프다고 저렇게 누워있다는 자체가 너무 얄밉고 괘씸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테러를 하라고 교사한 사장이 병원에 누워있다. 물론 한 병원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정아 씨 입장에서는 꽤 불안하고 무서웠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1년이나 지난 소송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여전히 정아 씨는 이 사장이 전화 한 통만으로도 누군가를 시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병 때문이었겠습니다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범행을 교사한 사람에 대해서 체포는커녕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비난 여론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 수사당국도 테러를 직접 실행한 직원들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모 사장의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한 차례 조사 과정에서 이 사장이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바람에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8일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던 이모 사장이 갑자기 퇴원을 시도했고 이에 수사당국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8월 18일 황산 테러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H사 이모 사장의 조용한 퇴원에 제동이 걸렸다. 경찰이 그를 막아섰다. 아 그러니까요. 박사하고 검사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우리가 또 아프다든지 하면 우리가 가까운 병원에 빨리 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적용돼 있으니까. 이날 이모 사장은 박정아 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올해 나이 28. 그는 한때 주목받는 청년 사업가였다. 그는 대학 재학 중이던 2002년 해양 장비를 개발해 한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그 후 그는 몇몇 매체에 성공한 20대 벤처 사업가로 소개되기도 했다. 소개를 받았던 거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얘기만 들은 게 아니라 정말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보니까 뭐 신문이나 잡지 같은 데 크게 막 이렇게 실렸더라고요. 그러나 H사의 모습은 언론에 소개된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동해의 한 항구 도시. 우리는 어민들에게 이모 사장이 개발한 장비와 회사 사정에 대해서 물었다. 한 배 H사의 마크가 찍힌 기계들이 보였다. 아니 이거 스티커 막 쓰려고 스티커 막 찍어요. 다들 소리예요.
이거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회사에서 사가지 와가지고 다시 보는 거지. 주는 거 술이지. 어민들은 H사를 해양장비 수리업체로 알고 있었다. H사 사무실의 복도에는 고장난 어구들이 쌓여 있었다. 사무실 내부에는 수리를 위해 기계를 뜯어내고 도색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H사는 지난 수년 동안 직원 한두 명으로 운영해온 작은 회사였다. 그요? 네네. 그 49에 49요. 뭐 월세도 안 내고 정기요금도 안 내고 와가지고 네. 내가 정기요금 27만 원인가 38원인가 내가지고 대량기를 다시 받았다니까요. 회사 단기 자금 회전이 조금 안 좋다. 원래 문제가 없었던 회사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빚이 없었다는 것을 막 얘기를 해주면서 저한테 한 천만 원 정도 일단 좀 물품 대금 차원에서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천만 원을 해줬어요. 7개월 동안 월급 한 푼 받지 못한 정아 씨는 이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이모 사장 측은 당당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모 사장의 어머니는 완강히 부인했다. 제가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네. 저기 임금은 줘야 되는 거니까 하루를 건널지 한 달 건널지 회사가 돌아가면 당연히 해줘야죠. 안 주겠다는 소리는 한 군데 핸드가 없어요. 최근 수년간 H사에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더 있었다. 그때 난 월급 달라. 난 X는 그만 월급 달라. 난 더 이상 그거 못한다. 11월 말에 그만뒀죠. 그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잡으니까 정도. 밀린 임금이 큰 액수가 아니어서 노동부에 신고만 하고 소송은 포기했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기로 했다. 그는 4개월간 H사에서 일하면서 임금과 주식 대금 명목으로 500여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한다. 그러니 주식을 사면 보통 이제 준서가 있잖아요. 네. 좀 달라고. 그런데 뭐 변호사를 뭐 통해서 뭐 얘기를 해서 뭐 발급을 받아야 되냐 쓰지만 하는데 자꾸 시간을 쓰는 게 좀 이상을 했어요. 그는 이번 황산 테러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밤에도 뭐 거의 뭐 못 나가 돌아다니고 그 순간에는 진짜 제 친구들도 그렇고 아예 누굴 만나질 않았어요. 황산 테러에 가담한 직원들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비슷했다. 그러면 돈을 월급 못 받은 거는 3개월치. 황산을 뿌린 직원 이모 씨는 사무실의 기자재와 기숙사 비품을 4천여만 원에 사비를 들여 구입했다고 한다. 8월 19일 이모 사장의 구속이 결정됐다. 황산 저기 하라고 시킨 적 없습니까? 지금 몸은 어떻습니까?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황산 테러를 지시한 것이 인정되면 그 형량은 무겁다. 범죄할 생각이 전혀 없는 그 사람한테 이 교사범이 살인을 해달라. 그래서 부탁을 하거나 지시를 해가지고 그것이 교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탁을 받고 비로소 살인의 고의가 발생을 해서 가서 살인을 행하는 이게 이제 교사범의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둘 다 똑같이 처벌한다는 거죠.
정아 씨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황산 테러는 정아 씨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 누구한테 쫓기거나 그런 꿈을 꾼다거나 아니면 되게 작은 소리나 행동에도 좀 민감하게 깜짝 놀라거나 특히 남자가 이렇게 쳐다볼 때 아직까지도 저 사람은 뭔데 나를 저렇게 쳐다보나라는 좀 의심스러운 느낌이 막 들어요. 정아 씨는 지난 3개월 동안 숨겨온 속마음도 드러냈다. 예전처럼 막 농담하고 막 이런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괜찮아, 그럼 괜찮지 막 이렇게 일부러 더 괜찮은 척 하거든요. 말투나 행동도. 근데 사실 회사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면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다. 환자분은 지금 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고 있고요. 또 작은 자극에도 금방 놀라는 반응을 보이고 또 악몽이라든지 이런 걸 경험하면서 멍해지는 그런 상황도 있는 등 이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는 일은 쉽지 않다. 세살은 얼마나 돋았나, 흉터는 얼마나 물었나 찬찬히 들여다보지만 이 얼굴이 낯설기만 하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직은 두렵다. 네. 지금 범행이 일어난 지 이제 석 달이 다 되어가는데 정아 씨와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정아 씨가 H사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약 4천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입원 치료와 수술비 등으로 약 수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누리꾼들이 모아준 성금이 5천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후원단체는 이 금액을 단계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처럼 모쪼록 정아 씨의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하루빨리 쾌유되길 바랍니다. 네, 오영훈 PD 수고했습니다. 27, 멋도 부리고 연애도 하고 한창 누릴 것도 많고 이뤄야 할 것도 많은 나이에 황산 테러는 그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과 같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14일 PD수첩 누명편에서 소개됐던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으로 기소된 8명이 25년 만에 재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 송기복 씨는 아침 일찍 법정으로 향합니다. 이미 법정 앞에는 일가 친척들이 와 있습니다. 지난 82년 월북한 자신의 아버지를 만났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간첩이 된 사람들입니다. 삼촌, 오늘 무죄 받겠지? 무죄 받겠어. 송기복 씨의 질문 속에 그녀의 간절한 소망이 묻어납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15분간의 재판. 송 씨 일가의 소망은 이루어질까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송 씨 일가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일가족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송기복 씨, 끝내 눈물을 터뜨립니다. 30년 동안 이러고 사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가서 우리가 얼굴을 들고 다녔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우리 같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것도 간첩 누명. 분단이 낳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비극.
자신처럼 누명을 쓴 사람들을 기억해달라는 그녀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무죄. 정말 잘된 일입니다. 숨죽여 살아온 25년. 때늦었지만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